자이언티한 연결하는 법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깔끔하게 연결하는 방법인데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한번 그래도 따라서 해보세요. 여기 한쪽에 잘려져 있는 실에 한쪽에 솜을 한 2cm 정도 잘라주세요. 솜만 빼서 이렇게 자른 다음 이 부분을 빼줍니다. 그럼 안쪽에 솜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 잘려져 나간 솜 안쪽으로 1cm를 안쪽으로 접어서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 접어서 넣은 쪽으로 반대쪽 솜을 안쪽으로 살짝 밀어서 넣어주시면 쏙 들어가요. 솜이나 천 끝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세요. 바느질이 서툴거나 처음이신 분이면 여기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렇게 핀으로 한번 고정을 좀 해놔주시고 빠지지 않게 핀이 없는 뒤쪽부터 바느질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 이 안쪽 솜 있는 쪽에서 매듭을 지은 실을 가져와서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어 바느질 할 준비를 해주세요. 매듭이 솜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잘 보이게 하려고 다른 색실을 가져왔는데 비슷한 실로 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자, 이걸 이렇게 넣어주시고 실이 지금 이쪽, 위쪽으로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걸려 있는 쪽보다 살짝 더 오른쪽으로 온 다음 바늘을 여기 끝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실은 지금 여기 있고요. 반대쪽 넣어서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또 실이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그럼 위쪽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간 지점을 한 0.5mm 정도 이렇게 떠줍니다. 이렇게 당겨서 실이 보이지 않게 당겨주시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으로. 이거를 바느질 할때 공그르기라고 하거든요. 바느질 선이 밖으로 보이지 않게끔 바느질 하는 방법이에요. 위쪽에 줄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을 살짝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운데 지점을 당겨 옵니다. 이렇게 가운데 지점을 실이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반대쪽 접어진 부분에, 접힌 부분에 이렇게 당겨주세요. 다른 색 실로 해도 사실은 보이지 않거든요. 이제 핀을 빼고 또이 부분을 편편하게 해준 다음 잡아주세요. 그리고는 지금 여기 다시 이렇게. 보이시죠? 또 당겨서 끝까지 실이 보이지 않도록 당겨주시고, 또 실이 위쪽에 있으면 아래쪽 접은 부분으로 바늘을 살짝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당겨주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면을 바느질 하도록 할게요. 자, 빠지면 손으로 넣는 것보다 바늘로 이렇게 쏙쏙쏙 넣어서 손으로 잡아주세요. 지금 여기 아래 위쪽, 잠깐만요. 여기 실이 어디 있냐면 아래쪽 접어진 천 쪽에 있어요. 그러면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실을 당겨주시고, 아래쪽에서도 너무 많이도 말고 너무 조금도 말고 딱 0.5cm 정도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실이 보이지 않도록 바짝 당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실을 들어와서 여기 이렇게 한 바퀴 전체에 바느질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당겨주고,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와서
해줍니다. 남아있는 전체 한 바퀴 전체 부분을 바느질을 해주면 잘려져서 아까운 실들을 좀 매듭 없이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실을 바짝바짝 당겨서 너무 세게 당기면 이렇게 쭈글쭈글 해줄 수 있으니까 적당히 당기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여기 부분에 바느질을 해주고 여기서도 이렇게 해주면 그냥 매듭 묶는 바느질보다 훨씬 깔끔하게 연결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아래쪽 사이에 살짝 떠서 거기 가운데 매듭을 하나 쭉 지어준 다음 그 매듭 아래로 솜 안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어때요? 뭐 완전히 깜쪽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가방을 만들거나 소품을 만들 때 전혀 손색 없을 만큼 연결이 되었어요. 이렇게 자이언트한 연결하셔서 사용해 보세요.